서동구의 매직 타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뭐 사실 모든 장안의 화제는 저녁 10시 반에 발표될 미국의 CPI 물가입니다만은 이거와도 연동이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계의 오늘 헤드라인 뉴스들은 14년 만에 무역 수지 적자가 확실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1996년 206억 정도의 적자 규모를 대비한다라면은 약 2.3배 정도 급증하는 이러한 무역 적자를 보여주는데 내년에도 적자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자폭은 올해 대비해서는 한 260억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크게 감소는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왜 갑자기 어떤 내용이냐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무역 수지 적자가 500억 이상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요인이 대표적인 게 바로 에너지 수입의 급증이라든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 둔화 요인들로 인한 반도체 수출 급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 12월달 들어와서 유가가 70불대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일정하게는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 에너지 쪽 부분과 관련돼서는 흑자 기조 내지는 또는 적자폭이 대폭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커버링이 될 수 있는 2차전지 쪽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이런 쪽들로 여러분들이 감안하신다면 이렇게 무역 적자가 크게 확대가 된다? 이런 부분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오히려 개선되는 요인들을 찾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역 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되고 내년에도 적자가 예상되는 점이 좀 우려가 되지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섹터나 종목군 어떤 흐름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것은 결국 미국과 함께 SMR, 투자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해지고 또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도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원전 쪽들이 그동안 또 숨고르기 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급증하는 거래가 급증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역시요 6만 원대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오히려 테슬라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부터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소재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2차전지 쪽들이라든가 원방산이라든가 또 일부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K-콘텐츠라든가 일부 중국발 이런 것들은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가면서 순환 흐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대표적인 뭐 삼성 SDI라든가 뭐 지투파워라든가 한국항공우주 로보티즈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나름대로는 업종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정도가 삼성전자와 함께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약보합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군 다시 한번 조금 짚어볼 게 있을까요?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국발 관련한 종목들이 좀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업종 내에서 뭐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장주들이 나름대로는 반등을 다시 또 보여주고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K-콘텐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 중에서는요. 현대건설 기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남미라든가 인도, 뭐 중동, 뭐 브라질 이런 쪽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서 아주 특히 이 수익성이 좋은 이 중대형 건설 장비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네옴시티 건설이라든가 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여기에 따른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대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또 현대건설 기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건설 기계도요 지난 10월 말을 저점으로 하면서 여기 시점부터 바로 이제 상승 반전되는 이러한 빨간 다이아몬드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캔들상으로는 다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의 어떤 볼륨
출혈 강도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값이 조금 둔화되면서 선으로 바뀌는 이러한 모습들이 12월 들어와서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양봉이 연출되고 직전에 이 고점대를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요. 사실 원고로 보내드렸을 때는 63,000원 이하 자리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계속 거래도 증가가 돼주고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지금 현재 4%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63,000원 이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들은 이번에 조정을 보이면서 흔들렸던 이러한 저점의 자리들. 결국 이런 라인들이 바로 매직 라인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손절가로서 대응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57,000원 라인을 이탈가로 설정해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이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준다라면은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직전에 또 고점대가 놓여지는 85,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1차적인 이익실현 매도 가격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장비 판매 증가로 호실적이 예상되는 현대 건설기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